여름방학 특집 티아라의 절친이 필요해. 80년대 복고 뮤직의 새바람을 샤방샤방 걸그룹도 불겠노라. 2011년식 뉴 디스코풍의 댄스 열풍, 더욱 화려하고 경쾌해진 춤과 노래로 돌아왔노라. 7명의 요정이 하나되어 펼치는 복고 앤 뉴 트렌드의 로망, 롤리폴리. 에브리바디 세이 티아라. 일찍이 에피크로스가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좋은 우정을 얻는 일이다. 뚜둥! 여자의 우정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의 미친 존재감, 여러분 티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와, 티아라. 오. 야, 진짜 미모가 빛을 발하는군요. 아니, 오늘 제 기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셨나요? 예. 아니요, 사실은 제가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고. 아, 예. 예쁘게 투자하고 왔더니. 아, 예. 농담이고요. 사실은 뒤에 또 저희 멤버 중에 효민이가 영화를 개봉했어요. 예, 예, 아주 예.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를 개봉해서 이제 무대 인사 같이 하러 가기 위해서. 아, 여기 이제 무대 인사 하시는군요. 아, 하여튼 정말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미모의 티아라. 자, 지금부터 그 자신의 소개를 하는데 뭐 좀 엣지 있게, 유머 있게, 섹시하게, 귀엽게 다 좋습니다. 자, 네. 우리 소연이부터 할까? 네. 예, 예,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의 메인 보컬이자 또 87년생이지만 모두들 68년생인 줄 아시는 네, 여러분 귀엽게 봐주세요.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연이 별명 68년생. 예. 자, 우리 지연이. 네, 안녕하세요. 전 티아라의 막내 93년생 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연이.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뭐 깔끔하네요. 네. 살짝 미진하긴 하지만. 네. 자, 은정이.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결혼 생활로 아줌마 대우를 접었은, 네, 아역배우 출신이자 네, 영화 화이트 등 출연한 티아라의 멤버 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결혼 생활 뭐 어때요? 좋아? 네, 뭐지, 최근에 신혼집이 이제 생겨가지고요. 예. 네, 이제 좀 톡톡히 이제 좀 집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아주 좋아요. 저는.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우리 큐리. 네, 안녕하세요. 네, 데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안녕하세요, 티아라의 큐티 프리티 큐리입니다. 네. 얼짱 출신이에요, 우리 큐리는. 예.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이뻐요, 이뻐요. 아, 예. 제일 이뻐요, 우리. 큐리가 자신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희 멤버 중에서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사람. 예. 아, 너무. 아, 저는 제 외모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너무 예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만족하는 게 필요한데. 보람이. 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에서 제일 언니인 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뭐 달랑 그거요? 네, 달랑. 언니밖에 강조할게요. 아, 그래도 뭐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뭐 이런 거. 아, 저는 평균 키를 깎아. 아, 아니에요. 제가 보태드리자면, 네. 저희 보람 언니가 되게 겸손해가지고, 여자 아이돌계의 동안의 지존을 받고 있고요. 아, 그죠, 그죠. 네, 예. 또 이제, 40대 이후에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되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네, 아버님, 전영욱 선생님 때문에, 예. 굉장히 저희에게 톡톡히 효과를 주고. 그러면, 아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전영력 대선배님의 네. 히트곡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럼요. 뭐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 보람 언니 덕분에. 예. 그건 두 눈에 눈물이 고여요. 아, 이것도 좋고요. 예.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쓰다가. 예. 우리 보람이는 박수만 치네요. 네. 자, 우리 화영이. 네, 안녕하세요. 2011년 티아라에 합류한 1993년생 19살 What to the Young입니다. 예! 저한테서 랩 담당을 맡고 있고요. 파이브더스 효영과 쌍둥이인 거 아시죠? 아, 예, 예, 예. 지금 알았네요. 예.
아, 우리 화영이가 재밌네요. 네, 예. 네, 재밌어요. 멤버 중에서 제일 웃겨요? 멤버 중에서 제일 유머가 있는? 사실 저희 멤버가 다 웃겨요. 다 웃겨. 다 웃겨. 때마다 그럴 것 같아. 예. 맞고 있는 게 다 이제 달라. 정말 각자 다 재밌어요. 아. 메이저 오빠가 어우 정신없어 할 정도로 차가 흔들린대. 네. 근데 그런 매력이 TV에서 나오나요? 아직은 안 보여줬나요? 아직은 안 보여준 팬들이. 네. 그러니까 그 티아라의 매력이 이제 빙산의 일각이군요. 아직도 보여줄 게 무궁무진하군요. 엄청 많습니다. 좋아요. 오늘 한번 빠져 봅시다. 네. 자, 오늘이 이제 여름방학 특집 절친이 필요해 마지막 날이에요. 과연 이제 우정할 때 뭐 남자 뭐 이러지만 사실 여자의 우정이 더 깊고 그럼요 멋지죠. 예, 더 오래 가는 건데. 네, 그럼요, 그럼요. 사실 원래 이렇게 친한 그룹 뭐 이렇게 나오는데 티아라는 워낙 절친끼리 똘똘 뭉쳤다고 해서 예, 티아라 초대했거든요. 아, 네, 진짜요? 네. 오늘 뭐 우정에 대해 살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도 저희는 사실 우정을 넘어서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예. 네, 우정이라 하면 또 우리 멤버들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고. 그렇군요. 그 근데 사실 그 우정이라는 게 역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한번 크게 싸우고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여자들은 그런 거 없나? 저희는 사실 크게 싸운 일은 없고요. 그냥 사소하게 그냥 안무 연습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냥 언성이 높아진 그런 점이 있지만 뭐 그거는 뭐 다 바로바로 풀어지는 문제고 네, 저희가 또 합숙생활 지금 2년째 꼬박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자매들이랑 똑같아요. 네. 아. 곰방 싸웠다가 또 곰방 풀었다가 곰방 풀려주고 네. 진짜 자매 같아요. 네. 별로 뭐 굳이 뭐 미안해를 오가면서 뭐 악수하고 이런 게 없어도 그래 그래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네. 그냥 예 그렇죠. 그냥 진짜 가족이네 진짜 네. 굉장히 편한 그냥 화 났다가도 야 밥 먹어 아, 그런 네. 거야 풀리는 맞아요. 거구나 서로 굉장히 잘 알아요. 맞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서로 맞춰주는 것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군요. 보람이는 네. 성격이 어때요? 보람은요? 제 성격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소연이가 더 잘 알아요. 아, 우리 또 네. 68년생인 아, 소연이. 네, 네, 제가 보람 언니 옆에서 이렇게 저희 통과질이라고 해요. 아~ 팬분들 사이에서는 예. 이제 방송에 비춰지기에는 제가 톰이고 언니가 제리인 것 같지만 예. 사실은 언니가 톰이고 제가 제리거든요. 언니가 되게 내성적이고 아 그래요 아기 같은 외모 때문에 언니의 화통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고 짱이죠. 그런 성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털털하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저희가 할머니라고 불러요. 예. 언니가 맏언니인 걸 그 외모로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저희가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이래서 톰 앤 제리. 네. 근데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말을 잘해요? 그냥 저요? 스위치를 다 키면 그냥 끝이야. 아, 입소연이라고 네. 그런 유형이 있어요. 잘 참고 있어요. 이제 보람이가 얘기하면 소연이가 얘기해라. 또 보람, 예, 보람이 좀 물어봐. 소연아, 네. 네가 말해라.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제가 보람 언니, 그러니까 팬분들이 보람 언니 말 좀 시키세요. 왜 소연 언니만 말씀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오해하시는데 그때 제가 되게 속상해서 보람 언니한테 상담한 적도 있었어요. 아, 이해요, 어린 이해요. 예. 자, 이지은 씨가 티아라 목소리만 들어도 앞에서 보는 것 같네요. 아, 얼마나 이쁠까요? 걸그룹 중 요즘 최고 그랬는데 정말 새삼스럽게 좀 티아라가 진짜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뻐 이뻐. 예. 이쁜 친구. 감사합니다. 이쁜 친구 누구요? 아, 요즘에 에이핑크 친구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귀엽고. 또 이렇게 또 어리니까 예. 또 귀엽고 그래요. 예. 자, 정민철 씨가 티아라 민철이 삼촌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자 시원하게 그래. 오빠로 네. 둘 셋 민철 오빠 사랑해요.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웃긴 게 그런 걸 다 소연이가 정하는 거야. 아 뭐 시원하게 오빠로 해드리자 얘들아. 저도 와 그렇군요. 우리 지연이는 생각보다 말이 없네. 저요? 예. 역시 말은 소연 언니가 다. 라디오만 오면. 아니 그럼 소연이가 혹시 더 이렇게 좀 출연료를 더 많이 받나? 아 전혀 아니죠. 일당백인데. 그럼 하지 마요. 가끔 참아 보려고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자 오늘 여름방학 특집 절친이 필요해 마지막
대망의 어떤 그 종결을 짓는 유종의 미의 종결자로 티아라 모셨거든요. 티아라의 우정과 또 그리고 남자 얘기 좀 들어봅시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티아라의 롤리폴리. 지적인 girl girl everyday power FM listen treasure 세권증엔 필수 타임 하루 최고 break time 1077 power time 화정 누이 power time come on 방학 특집 자신이 필요해 삼촌들의 로망 사랑스러운 걸그룹 티아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인기를 정말 실감하고 계시죠? 네, 롤리폴리들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에서 가도 많이들 틀어주시고 또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제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제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실 일반 팬분들보다는 스태프분들 많이 뵙잖아요. 저희를 보면 그렇게 롤리폴리 댄스를 쳐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 노래가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그 롤리폴리는 클럽 DJ가 뽑은 올여름 최고 댄스 음악으로 선정됐다고요. 아, 이런 거 몰랐어요? 네. 아, 괜히 알려줬네. 나의 정보인데. 근데 보면 티아라는 노래만 나왔다면 빵빵 터져요. 그러니까 갈수록 잘 되는 걸그룹 띵똥. 띵똥. 이 테이블은 SBS 거니까. 두드리면 안 되시고요. 와, 근데 티아라는 정말 어떤 그 아까도 막 이제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보러 왔잖아요. 그런 느낌을 알겠어요? 왜 우리를 보러 오고 왜 저렇게 김창년 씨가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에서 맴돌고 이런 느낌 이제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참 앨범이 이제 쉬는 기간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할 때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또 이제 시크릿 분들이 항상 샤이보이로 막 이렇게 막 인기를 막 얻고 계셔서 그때 또 이제 아우 이렇게 시크릿 분들한테 많이들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반응이 이렇게 좋으시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그냥 롤리폴리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은 네. 지금은 티아라 시대다. 아유 눈에 익는 친구들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뭐 사실 많이 듣는 얘기지만 이뻐요. 원래 이뻤지만 미모들이 갈수록 업데이트가 돼요. 그렇죠? 업데이트? 사실 여자는 늘 업데이트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게 뭐 내면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또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티아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매번 게스트마다 얘기. 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막 이렇게 성격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 화영이도 말 좀 하고 집에서 엄마가 들으면 우리 딸만 말을 안 한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화영이 하고 싶은 얘기 뭐? 네. 티아라 멤버 뒤늦게 합류하셨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저...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티아라에 합류되기 며칠 전에 아빠한테 들었거든요. 이제 너 이게 들어간다고 깜짝 놀랐죠. 예, 너 이제 들어간다고. 잘해보자. 잘해보자고. 우리 들었습니다. 우리 화영이는 생긴 거에 비해서는 애교 별로 없어요? 저요? 애교 많아요. 애교 많아요. 근데 안 귀여워. 저희 화영이 대박.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애교 많은데 안 귀여울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험이 아니라 애교가 많은데 안 귀여울 수 있고 묵뚝뚝한데 귀여울 수가 있어. 그게 저희 화영이가 애교가 거지. 또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 그 광주 특유의 애교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아빠가 너 이제 들어간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네. 네. 자 사투리로. 사투리로 애교. 얘는 이제 들어간다고. 아 그래? 그렇게? 네, 열심히 해라잉. 친구 쓰리 같네요.
좋아요. 자 그럼 뭐야. 여기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우정도 정말 두껍고 두텁고 뭐 서로서로 아주 뭐 비밀도 없는 사이 같은데 자 간별 들어갑니다. 와, 자 와, 무서워. 우정간별 Q&A. 자 지금 소연 씨가 무섭다고 했죠? 네, 무서우실 거예요. 자 소문났어요. 철사타가. 자 티아라의 우정 간별 Q&A yes or no. 미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아 나 이런 거 좋아 재밌어. 어떡해.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재밌죠. 예, 네 제일 재밌죠. 우리 소연이 내가 힘들 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절친의 생일 파티 날 갑자기 남친이 꼭 보자고 한다면 친구를 포기한다. 자 솔직히 자 하나 둘 셋 너 둘 중에 하나만 이거 봐 언니 예, 또 이래요. 예. 둘 중에 하나죠. 예. 머리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두탕을 예. 그렇죠. 자 근데 뭐 봅시다. 예 나 같으면 남친을 볼 것 같아. 왜냐하면 아, 뭐 제 생각이지만. 근데 친구의 생일을 알잖아요. 특별한 예. 날이라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뭐 친구를 봐야 되고.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쪽은. 그래도 정말 친한 친구면은 아니 그리고 남자 친구라면 저희의 막 그런 걸 이해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남친을 네. 떠난대요. 공항으로 빨리 나오래요. 어떻게 해? 떠난대요. 그럼 남자 친구한테 가야죠. 남자 친구. 친구는 생일 선물 좀 더 좋은 거 해주면 되잖아요. 다음 그렇지. 날. 상황이 그치? 그러면 그래야죠. 자, 생각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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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거면 네. 가야지. 떠나는 거면. 사람별로. 뭐 그렇게 치면 떠날 건데 뭐 하러 가? 어, 그것도 그러네. 예, 그것도 그렇잖아. 나도 그 떠난대는데. 자,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할래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오해가 생기거나 섭섭할 땐 내가 먼저 푸는 편이다. 하나, 둘, 셋. 내가 예스. 먼저. 다 예스요? 네. 뭐라고? 그래, 예스 언 내가 먼저. 네. 아, 여기 안 써있어.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우정간별법이 아, 이게 좀 난항이네요. 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요. 재정비에서 3부에서 계속 우정간별법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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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할게요. We'll be back. 헐렁했을 때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힘이 솟는 나의 오후 석봉아 라디오를 킨 채로 글을 쓰거라. 여기는 그동안 게시판에 사연을 남길 테니까 7.7 파워 FM 최화정 에파 원타임 최화정 에파 원타임 최파타 여름방학 특집 티아라의 절친이 필요해. 와 정말 절친이 필요한 것 같죠? 네. 자 오늘 최파타 여름방 특집 마지막 날이에요. 자 우리 티아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우정간별 yes or no, yes or no. 예, 두 번째까지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세 번째 네 번째 궁금하다. 지금 차에서 못 내린다. 지금 시동을 못 끈다. 지금 주유소에 왔는데도 시동을 못 끄겠다. 예,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느낌 가는 대로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이런 게 생각을 많이 하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탁 떠오르는. 네.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절친의 생일 파티 날 갑자기 남친이 꼭 보자고 한다면 친구를 포기한다. 하나 둘 셋. No. No. 아 이런 식으로 예 yeah. No 이렇게. No.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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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기대됩니다. 네. 자 no. 티아라가 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있다. 하나, 둘, 셋. No. No. 아, 한 마음은 아니군요. 네. 두 마음으로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있다. 하나, 둘, 셋. 예. Yeah. 아무래도 좀 갈리겠죠. 예. 네, 예. 좋아하는 타입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취향이 좀 다른 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데 얘도 좋아 그러면 겹치고. 아 예. 안 겹치고. 겹치면 안 되니까. 예, 곤란합니다. 뭐 혹시 그러면 그 일단 두 명의 후보는 누굴까요? 뭐 두 마음이니까
왜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세 뭐 원빈, 현빈 뭐 이럴 때 뭐 원빈 씨 또 저희 원빈. 사이에서 사실 원빈 씨 한참 아저씨 때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요. 또 근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또 우리 은정이는 박해희 씨를 외쳤어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꼭 예. 원빈, 박해희 또. 또 아 독고진 독고진 씨 아 진짜 좋아요 극복 예 아 극복 행복 우리 은정은 비명을 짓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서로 비밀이 전혀 없다 하나 둘 셋 예스 아 비밀이 있군요 다들 비밀이 있는 걸 모르고 없는 줄 아는 자 근데 그러면 티아라가 지금 일곱 분이잖아요. 네. 오늘 이제 효민 씨가 못 오셨지만 그럼 일곱 명이면 다 일곱 명이 똘똘 그렇게 다닐 수는 없거든요. 이 뭐 세 명, 네 명, 뭐 두 명, 두 명, 세 명 뭐 이렇게 되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방도 다 이렇게 섞어서 쓰고 그리고 사실 뭐 처음 초반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은정, 효민 그리고 지연은 기존에 같이 연습생활을 했었고 나머지 언니들하고 제가 새로 들어온 멤버여서 초반에는 그렇게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방도 이제 2년씩 막 다 같이 쓰고 또 저희가 또 좀 독특한 게 7명이면 저희 차에 꽉 차요. 예. 그 가운데 나는, 보조 좌석에까지 앉아야 되거든요. 그 좁고 불편한 그쵸. 자리. 근데 저희는 끝까지 7명이서 타요. 아, 차가 여유가 좋다. 있는데 차가 두 대인 나눠 타도 싫어 다 이쪽에 탈 거야 막 이런 거 네, 그걸 되게 저희도 좋고 또 주변에서도 예쁘게들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뭘 주변에서 예쁘게 네, 회사에서 기름값 때문에 아 예쁘다고 차 한 대로 움직이려고 그럼 회사에서 예쁘게 봐준다고 그랬지 뭘 주변에서 예쁘게 봐줘 주변이 그게 뭐가 예쁨이요 나한테 예쁘다고 좋아하지 우리 소연이 그 대변인 DNA가 포장말은 네. 자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친구가 잘 되거나 너무 예뻐져서 배 아플 때도 가끔 있다. 하나, 둘, 셋. 너. 제 그릇이 그런 진짜. 거 어떡해요. 저는 배 아픈 적은 정말 맹세코 없고요. 궁금하긴 해요. 그치, 그러니까 자극을 받는 거지. 배가 아프다. 진짜 배가 아프겠어요? 아, 쟤 왜 이뻐졌지? 막 이런 게 아니야. 아니라. 야, 지금 제가 저렇게 예뻐졌는데 내가 지금 닭다리를 먹을 때가 아니다. 뭐 이 정도죠. 그런 거 생각하죠. 아, 그런 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네, 네. 제가 잘못했어요. 자, 친구가 잘 되거나 너무 예뻐져서 긴장하거나 자극 받을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띵동. 네. 아, 네. 자, 그럼 뭐 서로 다이어트도 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경쟁도 하고 뭐 이러나요? 네. 요즘 사실 걸그룹의 다이어트는 뭐 필수 내지는 진짜 극복해야 그렇죠. 될 문제잖아요. 네. 행복을 위해서. 네. 제일 좀 이렇게 몸매가 좋아진 멤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몸매가 좋아졌어? 라고 아예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고 멤버들도 그냥 되게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끼리 생활을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옆에서 다 지켜보니까요. 그렇지. 네. 예. 우리 지연이는 많이 예뻐졌어요? 저요? 네. 아니요. 저는... 지연이는 젖살이 빠졌어요. 아, 얼굴에 젖살이 좀 빠졌어요. 훨씬 예뻐요. 젖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젖살이 빠진 게 또 안 좋은 것도 있어. 어른들이 볼 땐 또 젖살 있을 때가 되게 예쁘는 게 있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지연이 예전에 이제 지연이가 지금 19살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와 함께 시작한 게 17살인데 그땐 정말 아기 같았어요. 막 손털도 있고 통통해가지고 저희가 막 꼬집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못 꼬집겠어요. 꼬집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성숙하게 이제 성숙해서 여인이 돼가지고 지연씨 이래야 그래. 정미연 씨가 방송하는 거 들어보니까 서로들 정말 친한 것 같네요. 고생하면서 정 많이 많이 들었나 봐요. 네,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네. 자, 친구가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빨리 네. 나는 적극 말린다. 하나, 둘, 셋. 예스. 갈렸다. 예. 저 갈렸다. 난 진짜 예스. 누가 우리? 예스. 다 예스. 다 예스. 누가 너야? 지연이도. 진짜? 너는 왜?
소문만 소문일 뿐이니까 아. 내 귀로 내가 들은 게 아니니까 난 그래도 얘기는 했잖아. 그지. 아, 얘기는 하겠지. 근데 막 말리고 근데 싶진 이런 않아. 친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뭐, 소문 남녀관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떤 애가 만약에 사랑에 빠진 거야 서현이가 사랑에 빠졌는데 오 막 장난 아니야 누구도 사귀었고 누구도 누구도 지금도 누구 만났대 막 이런 누구 있다 아. 심지어 봤대 막 그런데 너무나 막 아메리칸 스타일로 너 이러니까 뭐 이러진 아, 않잖아 그러면 안 돼 네. 지영이도 분명 우리랑 같은 생각일 거야 얘기는 해주되 그 당사자가 아니 그래도 난 너무 사랑해 라고 하면 그래 아름다운 사랑해 아 그럴 때는 또 할 수 없는 네, 거죠 그쵸 뭐 부모님도 아닌데 그쵸. 부모도 사실 못 떼어놓는데 그렇죠. 근데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실제로 그런 적이 있나? 저는 좀 상담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하다못해 막 언니 오빠들까지 저한테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럴 것 같아. 나도 소연이 너를 찾아가고 싶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박명수 오빠께서 네. 저한테 너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 막 이런 농담하셨고 되게 당황했었는데 진짜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당해요. 당해요. 근데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요. 막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해서 와서 저랑 상담을 막 하면서 남자친구 욕하다가 제가 그래 걔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이러면 또 남자친구 편들어요. 야 그건 아니지.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합니다. 너 지금 내가 상담해줘도 어쨌든 너 네 남자친구 편들 거니까 나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털어놓고 가라 그냥. 68이 맞네요. 네 자 거의 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힘들게 구한 비싼 무대 의상 내지는 자기들이 네, 본인이 그런 소품을 네. 멤버가 응. 갑자기 빌려달라고 하면 갑자기 예 어머 은정아 그거 잠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네, 좋을 빨리 거. 예. 자 이렇게 자 빌려달라면 빌려준다 하나 둘 셋 NO 이런 거 개운하네요. 저희가 분명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했나? 이런 거는 일단까지 다 분명해요. 여지껏 뭐 우정이고 뭐 필요 없어. 안 돼.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정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거를 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는데 못 줘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죠. 내 게 아닌데. 야, 저희끼리 그런 건데. 경우 있어요. 종종. 나 이거 좀 빌려줘. 근데 나 그거 어제 사서 좀 그런데 그럼 그래? 이러고 되게 쿨하게 그냥 다들 그냥 그래 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하여튼 포장을 했지만 일곱 번째 질문이 아주 개운하네요. 예예. 예. 진짜 웃기다. 자 우리 화영 보람 퀴리도 노래 듣고 와서는 좀 말을 많이 하고 네. 예. 우리 소연 대변인은 네, 좀 쉴까요? 예, 조금 쉬고 주스 네. 마시고 있어요. 네. 주스 마시고 예. 있어요. 팥빙수 먹고 있어.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티아라의 이때부터 좀 존재감이 있었죠. 뽀삐 뽀삐 이 노래 들으면 옛날 생각 막 나죠? 네. 네. 이 노래 저희 또 일본 진출하는데도 이 노래로 스바라시 자 그럼 앞부분을 좀 해보시면 제가 멋지게 오버랩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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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노래할 때 생각하면 또 어리죠 그때가. 네. 예. 목소리. 예. 1년도 넘었어요 이 노래. 2년 전이야. 야, 자, 이쪽 그러면 좀 말 좀 좋게 하고요. 자, 조정, 조정 우리 화영 보람 퀴리. 예, 이쪽 좀 집중적으로. 네. 아, 사실 그 티아라가 일본에서 인기도 거의 여신급이라 그래요. 정말요? 예, 얼마냐? 저쪽. 괜히 또 정보 알려줬네. 얼마 전 쇼케이스도 대성황이었다며 보람양. 네. 네. 어떻게? 아, 저희가 네.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서 진짜 정식 데뷔는 아니지만 쇼케이스를 가졌는데
너무 그러니까 저희는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서 되게 많은 일본 팬분들과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되게 기뻤어요. 그럴 때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막 타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는 그런 신기해요. 저희를 그러니까 신기할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지 마 이렇게 신기해요. 왜 나를 좋아? 왜 나를 좋아? 난 진짜야. 그러니까. 왜 나를 좋아? 난 진짜야. 자. 아 그럼 뭐 일본 말도 뭐 잘 하겠네요. 누가 제일 일본 말을 잘해요? 말은 역시 소연이야. 아이고 또 이쪽으로 나왔네. 제가 우리 네. 소연이는 남자친구 있으면 네. 남자친구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요? 좋아요. 좋아했죠?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했죠. 좋아했죠. 자, 오늘 여름방학 특집, 우정 특집이죠. 티아라의 절친이 필요해. 그래서 이번에는 티아라의 절친 지수를 알아볼 거예요. 뭐, 서로 그 두 단어 중 한 단어를 동시에 대서 그 일치하는 게 하면 많을수록 절친 지수가 높아지는 건데요. 네. 인원수가 많으니까 세 개만 일치해도 절친이 인정이 돼서 빵빠를 울려드릴 거예요. 네. 지금 뭐 우정 감별 테스트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밝진 않습니다. 네. 자, 뭐 이것도 느낌 가는 대로 아시죠? 네. 예, 예. 네. 오히려 하나도 안 맞으면 그게 더 절친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개성이 있잖아요. 소연 씨 한 말씀.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 있죠. 예, 예. 자, 들어갈까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오, 티아라의 오, 절친 지수 테스트. 자, 좋아하는 단어를 동시에 대시면 됩니다. 네. 너무 소리 짓는 안 질러도 돼요. 네. 특히 이쪽 팀. 네. 자. 자. 쇼핑. 운동. 하나, 둘, 셋. 쇼핑. 운동이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저요. 지연이. 남달러. 자. 현빈. 이민호. 하나, 둘, 셋. 현빈. 아 이민호라고 하신 분? 제가 이민호. 아 소연이. 예. 아 키리 언니도? 특이하네. 자, 이 방송 이민호 씨가 들으실 겁니다. 네. 첫 키스. 아 최근 키스. 하나 둘 셋. 첫 최근 키스. 뭐라고요? 뭐라고요? 소연이 최근 키스. 아니 첫 키스는 너무 기억이 안 나고요. 최근 키스도 그냥 아 그냥 어떻게 상상을 좀 하면. 아니 그래 최근 키스가 기억이 나죠. 띵동. 자. 띵동. 모창. 성대모사 하나 둘 셋 성대모사 아하 복수 대답 안 하는 사람 있어 자 복수 인내 하나 둘 셋 복수 고기 채소 하나 둘 셋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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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빵빠래죠 이거 고기 고기 예 착한 남자 나쁜 남자 하나 둘 셋 착한 남자 나쁜 남자한테 굉장히 같다 네. 자 빵빨에 울려 퍼지네요 네 자 세 개 이미 맞아서 자 그리고 안티 산티 아니까 뭐뭐 그래도 뭐 이렇게 끌리는 거 단어 안티가 났나 산티가 났나 네 하나 둘 셋 산티 아,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단어가 안티산티. 자, 거울, 휴대폰. 하나, 둘, 셋. 휴대폰. 어, 거울을 포기하네. 자, 휴대폰으로 거울 볼 수 있어요. 네. 아, 맞춰서요. 예, 핸드폰으로 예, 카메라 켜면은. 예, 예. 자, 각선미, 쇄골. 하나, 둘, 셋. 각선미. 어, 우리 보람이 쇄골 부르짖다가 뒤로 넘어가겠어요. 쇄골이 있어야 여자는 상징이 쇄골이라고 아, 하셔서. 쇄골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야 돼. 네, 근데 예. 제, 예. 예. 우리 보람이 들어가요? 안 물? 들어가. 자, 네 개 맞았습니다. 10개 중에 네 개 맞으면은 뭐 여러분이 봐도 반도 못 맞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요? 자, 뭐 절친 지수 이 정도면은 네. 뭐 볼 것도 없답니다. 이런 아 장난이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 운동
운동은 정말 지연이 하나 했네. 네. 아 지연이 운동 좋아요? 저 운동 좋아해요.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정말? 네. 되게 재밌어요 상황이. 또 제가 본 이야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 역시 우리가 미디컬 소연이 풀리네요. 예.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 진출을 앞두고 일본을 자주 가고 있어요. 예, 예. 가다 보면 이제 여자들이니까 쇼핑 굉장히 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유시간 달라고 막 졸라서 겨우 한두 시간 얻었을 때 다 쇼핑센터로 달려가면 지연이는 혼자 숙소에 자거나 매니저 오빠랑 초밥 먹으러 가거나 네 저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쇼핑할 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쇼핑을. 아 그래요? 의외네. 사실 쇼핑을 안 좋아하는 여자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나이 돼서 정말요? 예. 쇼핑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차라리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게 좀 난 것 같아요. 쇼핑해도 땀 나는. 아니 그러면은 옷 같은 거 왜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약간 스타일에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냥 입혀주는 대로 입는 네, 거예요? 입혀주는 그렇구나. 나중에 늦바람이 무섭겠죠. 예, 예. 그러면 어때요? 그 쇼핑을 별로 안 하는 우리 지연이의 그 패션 감각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좋아요. 어때? 사실 오늘 좋아요. 입은 옷이 사복이에요. 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참 이쁘네. 안타까운데. 일어나 봐요. 근데 제가 블랙을 좋아해서 아이고 이쁘네. 근데 사실 지연이가 스타일 감각도 좋지만 또 아유 어린 친구가 몸매가 좋아요. 아, 또 비율이 좋기 때문에 뭘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럼 이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건 거의 엄마가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오 신선하네요. 예. 자 현빈 이민호 뭐. 이민호 씨 좋아하는 분도 있고 현민 씨 좋아하는 분도 네. 있고 왜 그 싫어하는 분도 있나요? 싫어하는 분? 아 멤버 7명이 그래 다 싫어 이런 분은 없나요? 아, 그런 분 없어요. 그래요 물어보진 않을 건데 보람인 있나 봐요. 그치 안 물어보죠. 예예예 이따 문자로. 네. 자 첫 키스한 기억은 다 있으실 거예요. 첫 키스 뭐 우리 은정이가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요? 예. 저는 되게 데뷔 전이었는데도 굉장히 김치국을 그때부터 마셨어요. 그러니까 막 아 이래도 사람들이 혹시나 보고 이러면 어떡하지? 말해서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 카페로. 예. 잠깐만 너무 귀엽다. 아무도 몰라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아 그때부터. 그때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사진조차 남자친구를 한 장도 찍은 게 없어요. 그치 역시. 네. 예. 그래서 커튼이 쳐져 있는 데로 이제 갔었는데 그때 당시 또 제가 발이 다쳐서 그 목발 짚고 커튼 있는 카페로 갔었는데 있다가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분위기 형성이. 아 일부러 근데 솔직히 일부러. 키스를 하려고 커튼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 다만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네. 사실 우리가 예.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할 때 딱 끊고 CM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일일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래야지. 야, 요거를 우리가 4부에 가서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은정의 첫 키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4부 채널 고지라. 나른한 오후에 그녀와 함께 So good 햇살처럼 밝은 그녀와 함께 So good 달콤하게 Life is 즐거운 시간 최와 정의 Power Time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방학 특집 절친이 필요해 관심 폭발 걸그룹 티아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말 있죠. 가장 좋은 거울은 오랜 친구다. 티아라는 뭐 서로 친구 된 지가 벌써 5년? 그렇죠. 네, 연습까지 그 네. 지난 5년. 4년. 제일 4년? 긴 게 뭐 4년인데요. 네. 저희 뭐 2년 반이 다 이렇게 2년 반. 네, 6년. 지금 많이 게시판에 우정이고 뭐고 첫 키스 얘기 듣자고요. 그래서 미치겠다. 예, 혹시 또 지금 라디오 키신 분이 계시니까 예, 은정 씨가 한 4년 전에 네. 그 남자친구와 첫 키스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네. 어떤 자기 관리를 뛰어나게 해서 일부러 커튼이 있는 곳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아니었고요. 예. 되게 분위기가 좋은 카페를 제가 찾아서 가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갔는데 마침 또 종업원 분이 커플석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딱이니까요. 예. 눈치채셨네. 거기 예. 어디예요?
홍대인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거기 다 커플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마침 딱 앉았는데 커튼이 약간 이렇게 쳐져 있는 예.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아니 뭐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첫 키스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는 동안 이제 정말 손만 잡고 이만 뽀뽀 뭐.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종소리가 아,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영화의 첫 키스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되게 많이 긴장하고 저도 긴장한 상태여가지고 하고도 저는 울었어요. 정말? 너무 미안한데 정말 울었어요. 진상이었죠. 그냥 거기서 첫 키스하고 거기서 발목. 근데 남자친구가 좀 당황했겠다. 많이 당황했어. 오히려 남자친구가 저한테 막 미안해, 막 미안해, 사랑해 그런 거 아니야. 왜 울어? 그러니까 저는 목발 야, 막 발 쩔뚝거리면서 그거 목발 집으면서 아니, 지금 지연이가 왜 울었어? 동생입니다, 동생. 와, 첫 키스하고 나서 또 어떤 느낌? 우리 보람이 시침을 뚝 세고 있어. 근데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예, 첫 키스의 느낌이 안 좋으면 이제 그 가면 할수록 하는 키스가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셨다는 얘기네요. 점점. 네, 점점 예, 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예. 만약에 그냥 울고만 보람. 끝났다면 남자친구가 되게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충격받았어요. 미안해요. 예. 우리 보람이 예. 예. 뭐 모든 거 다 해탈한 표정으로 부질없어. 예. 예. 우리 보람이 첫 키스 기억이 나요? 고3 때 처음으로 사귀었던 친구였는데 예.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영화 안 들어가 대담하시네. 근데 그 예. 영화가 그 예수님 나오는 영화였고 예. 뭐야 예수님 앞에서 이런 오해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보여준 거지. 예쁘긴 못할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예예 예, 예. 제가 엄청나게 울고 그러는 와중에 얘는 은혜 받아서 몰랐나 봐요. 근데 해가지고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그치 은혜 받아서 울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는 지금 연락을 하나요? 안 해요? 친구. 아, 네, 친구가. 아, 그렇구나. 또 뭐 첫 키스 자랑하실 분 없어요? 자랑. 자, 그럼 소연이 자랑? 최근 키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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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첫 키스를 고3 때 했는데요. 네. 저는 놀이공원에서 했어요. 아, 놀이공원. 네. 근데 그러니까 놀이공원에서 하면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하필 그 화장실 옆 벤치에서 아 정말? 저는 그러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다가온다 근데 화장실 스멜이 느껴지는데 다가오는데 스멜. 이거를 내가 여기서 깨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코를 막고 한 거예요. 코를 이렇게 손을 안 잡고 막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치 숨을 그렇게 안 쉬면 네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하고 떼가지고 그 친구를 진짜 놀랬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좋진 않네요. 기억이 대체적으로 근데 참 이렇게 보면 여자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자들의 고충이나 그런 고민도 사실 좀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귀여워요. 이제 뭐 리더 하면 되죠 뭐. 네. 우리 큐리는 어땠어요? 네 저는 예. 첫 키스 좀 늦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았거든요. 저도 종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어디서 했어? 차 안이요. 차. 진짜 늦게 했다. 그래, 진짜 늦게 했다. 장소만 좀 알아볼까? 우리 화영 저요? 예. 저는 학교에서 어머 세다 예. 어린 게 센 거야. 저는 고1 때 했어요. 네. 저는 교복을 입고 수수하게 딱 이렇게 수수하지 않아요. 교복 수수하게 보니 딱 아이고야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학교를 딱 이렇게 네. 성실히 마치고 이게 딱 가는데 남자친구랑 손을 딱 잡고 이제 지나면서 예. 이렇게 했죠. 그렇구나. 다 그래 생생히 기억나네요. 예. 우리 지연이는? 저는 집 앞이요. 집 앞? 아. 골목에 우스하고 가면 저희 엄마랑 같은 장소에서 엄마랑 같은 장소? 네. 자 그럼 여기서 TRI 넘버원 알아볼게요. 네. 자 내가 넘버원이야. 자 인간성 우정의 정도가 다 나오는 넘버원. 자 그냥 이름을 대주시면 돼요. 네. 자, TRI 얼짱 넘버는 하나, 둘, 셋. 큐리. 큐리야? 큐리 언니. 예. 다 얼짱이라 뭐. 큐리를 몰아줘도 이건 뭐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네요. 네. 티아라의 몸짱 넘버원은 하나 둘 셋 효미. 아, 그럼 두 번째 몸짱은 하나 둘 셋 지연이. 아, 그래요. 지연이 놔줘야지. 쇼핑도 하다가 운동하는데. 티아라의 4차원 넘버원은 하나 둘 셋 큐리. 아, 야, 큐 얼굴 이쁜 여자가 4차원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있거나 아니면 콜차파. 자, 티아라의 대식가 넘버원은 하나 둘 셋 보람. 어, 보람이가 잘 먹는구나. 보람아. 네, 엄청 잘 먹어. 네. 어저께도 언니 5개 먹었어. 아, 정말? 근데 보람이가 또 뭐 다이어트도 엄청 했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 버릇 때문에 3-4kg가 거의 3-4일 만에 진짜 쪘다 빠졌어요. 아, 네. 근데 아니, 먹는 거 포기는 안 해요. 그래, 포기하지 마. 아니, 근데 뭐 좋아요, 먹는 제가 거? 제가 고기. 고기. 저렇게 사소하게 웃으면서. 자, 고기. 네, 진짜. 네. 고기. 네. 아, 고기를 그럼 매일 드세요? 먹을 수 있으면 새벽에도 먹으러 가고 안 그러면 이제 패스트푸드도 되게 많이 어떤 좋아해요. 어떤 고기를 좋아해요? 저요? 삼겹살 뭐 삼겹살 한우? 와인 삼겹살이랑요. 아, 스테이크 좋아해요. 스테이크. 안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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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티아라의 짠순이 넘버는 하나, 둘, 셋. 보람. 큐리. 보람이도 짠순이고, 어, 큐리도 짠순이고. 어. 근데 왕언니들 아니에요. 틀려요. 두 분의 스타일이 틀려요. 그치, 맞아요. 어, 사실 저는 보람 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보람 언니는 쇼핑 왕이에요. 그래요. 저희 중에 쇼핑 왕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 하고 큐리 언니는 진짜 짠순이라기보다 되게 알뜰해요. 어, 그러니까 알뜰해요. 쇼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저렴하고 따져서 하는 편이고 이제 뭐 그런 재테크 같은 것도 혼자 잘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보람이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나봐요? 네. 아, 네. 그냥 보람이는 그냥 돈 들어오면 뭐 다 하고 먹고 뭐 다 사고 예. 이러면 뭐 돈 내면 지연아 너도 하나 사라 뭐 예.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예. 자, 티아라 애교 넘버는 아까 이 애교에 관해서는 우리 보람 씨가 명언을 안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나도 안 귀여워요. 자, 티아라 애교 넘버원 하나 둘 셋 은정. 아, 은정이. 어. 입을 못 연다 내가 지금. 자, 티아라 효녀 넘버원은 하나 둘 셋 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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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인 어. 것 같아요. 진짜? 응. 난 항상 생각했어. 정말로? 네. 어. 지연이가 엄마가 벌써 인터넷 쇼핑에서 해서 그런 옷을 입는 건 효녀인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지연이가 개인적으로 되게 예뻐 보였던 게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이제 회사에서 보너스 같은 용돈을 받았어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다들 이제 자기 사고 싶었던 거 사고 그쵸? 물론 그 안에 가족들 것도 챙겼지만 근데 지연이는 그 돈을 고스란히 전부 다 가족들 것만 이만큼 사갖고 나타나서 이건 우리 오빠 거, 이건 우리 엄마 거, 이건 우리 아빠 거 하더라고요. 그게 언니인데 좀 제 저도 아 나는 나도 좀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지연이가 그러네. 저는 사실 저한테 돈 쓸 게 없으니까 저는 어디에 쓸 줄 모르겠어요 사실. 오. 쓸 곳이 없어서. 와, 뭐 남자들이. 어, 결혼 상대냐? 그렇군요. 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매력적이고 신선한 정말 그런 티아라를 아는 것 같아서 이런 게 바로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알면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 연습해 오셨습니까? 개인기. 자. 참 개인기가 없기를 유명하게요. 네. 자, 그냥 랜덤으로 제가 시키겠습니다. 네. 예. 소연이, 그다음에 네. 은정이, 화영이. 어. 예, 예, 예. 자, 뭐 혹시 또 보람이 하고 싶은데 아니요. 내가 그냥 너무. 자, 그러면 어, 먼저 화영이가 랩부터 해볼까? 네. 화영이 랩? 아니면 옆에 넘겨요? 네. 네, 패스. 아이. 어, 안 되지. 랩 담당이라고 큰 소리로 말해놓고. 네, 제가 막내니까 먼저 예. 해야겠죠? 예. 아유, 뭐, 낯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원래 발음이 그래요. 발음이 원래 발음이 이렇게. 예. 자, 하나, 둘, 셋. 어떤 걸 해야 되지? 뭐, 아무거나. 예. 여기요. It's what to the young 나이는 열아홉 하고 싶은 말은 최야정의 파워타임 여기서 보여지는 나의 라임 yeah
오! 느낌이 오네요. 느낌이네. 네. 느낌이네. 아, 우리 보람이는 아빠? 아빠 노래 조금? 아빠 노래 조금? 아 그래요? 언제 했어요? 보람 언니 개인기 있는데. 뭐? 아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못 들었다요. 못 들었다요? 자, 우린 처음이에요. 아빠 노래 조금 부를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빠 노래 부르면 아빠가 참 흐뭇해하죠? 아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차피 가사도 다 틀리면서 왜 하냐고. 조금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빠 노래 들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긴 있는데 종이학이라고. 아 종이학. 우리 모두 온 국민이 종이학을 접었잖아요. 자, 자 큐. 네. 하나 둘 셋 고! 3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은 말없이 말없이 노래방에도 이런 사람 네. 박수는 왜 시킨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데 좋아 저 그다음에 우리 은정이? 뭐 할까요? 저는 근데 몇 군데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반응이 별로였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가요. 자 우리 소연이 소연이 네. 저요? 저는 앞서서 계속 요즘에 또 어디서 이제 트로트를 좀 불러드렸더니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주문해요. 자, 네. 트로트 주문. 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 사람 와 이렇게 숙소에 있어도 심심하진 않겠어요. 네, 쉬질 않아요. 예, 정말 아, 쉬질 않네. 예. 좋아요. 그렇다면은요. 뭐 이 진실 토크를 따로 시간을 마련하는 게 어색할 정도로 티아라의 어떤 그런 절친도 우정도 최고인데요. 그래도 뭐 고맙다는 얘기 아니면 뭐 그때 섭섭했던 얘기 사실 뭐 늘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무심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는 말한다. 이제는 말해라인데요. 자 준비 마음의 준비 되셨죠? 자 비지는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뭐 자 뭐 즐거운 거 틀어달라. 뭐 호러도 좋고요. 즐거운 거. 자 그럼 은정이가 누구한테 얘기할래요? 저는 소연 언니에게. 좋아요. 자 은정이가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소연이한테. 분위기 너무 가라앉을까 봐 즐거운 거 틀어달라. 아 우리가 여기서 슬픈 얘기라는 걸 미뤄 침착할 수 있네요. 자 아닌데 아 저는 소연 언니에게 이때까지 데뷔 이후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요. 언니가 오글거려 하네요. 저는 일단 언니에게 고마운 점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데뷔 때부터 이때까지 방을 함께 쓰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일어나는데 언니가 항상 맨날 깨워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개인 스케줄이 일찍 새벽에 나갈 때가 있는데 언니가 잠귀가 밝은데 저 때문에 항상 깨요 잠에서. 근데 맨날 제가 그런데 맨날 이때까지 잘 깨워주고 그래도 막 너무 뭐라 안 그래주고 예뻐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영화 화이트라는 제가 영화를 했는데 예.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생영도 개봉하긴 했는데 언니가 공포 영화를 잘 못 봐요. 되게 무서워하는데 또 자리를 안 뜨고 끝까지 영화를 제 영화를 가리면서까지 계속 보더라고요. 사실 그때 얘기를 못 했었는데 그 너무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에게도 이제 앞으로 또 좋은 영화나 드라마가 들어와서 제가 또 언니 작품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와, 소연이 인품이 느껴지네요. 말 많이 하셔도 되겠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고마워요. 자, 또 누구 뭐 섭섭한 얘기도 좋은데 아니면 따지는 얘기도 좋고 따지는 거 저가 예.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예. 자 그럼 하나 더 우리 지연이 누구 큐리? 그럼 뭐. 제가 큐리.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부탁하고 싶은 예. 자 큐리 누구한테? 누구한테? 화영이랑 화영이랑 은정이랑 소연이랑 예. 보람이에게. 맞네. 보람. 다. 자꾸 너랑 효민이 빼고요. 예, 그렇죠. 아, 예. 별거 아니고요. 자, 뭐냐면 빚이 뭐 호로. 호로. 아니요, 그런 그냥 부탁하고 싶은 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음악? 예, 노래. 아,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호로요. 호로. 진짜. 네, 얘기할게요.
있는데요. 아, 제가 사실은 저희 숙소에서 저만 방을 혼자 쓰고 있어요. 근데 제 방에만 이 뜨거운 여름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보람이랑 은정이랑 소연이랑 같은 방을 쓰거든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면 엄청 추워요. 근데 항상 문을 꼭 닫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조금만 쐬고 싶은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가끔씩 방문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감고 있었어? 이걸 뭔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저는 큐리 언니한테 놀러오라고 제가 계속 찾아가는데 그래서 언니가 사실은 좀만 있다 가긴 해요. 한 5분 10분 있다가 가고 바람만 쐬고 이게 뭔가요? 사실은 에어컨 때문에도 그렇지만 방문도 안 열어주는 건가요? 아니 사실 더운 여름에 저희는 그런 게 있어요. 여지껏 뭔가요? 저희가 예? 전기요금을 저희가 나눠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전기 요금을 전환하려고 이제 에어컨 한번 틀었다가 바람 안 빠져나가게 방문을 닫은 다음에 이제 그 유지하려고 에어컨 끄고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언니가 서운해할지 몰랐네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더우니까 좀 큐리를 불러야죠. 저는 언니한테 가서 놀러오라고 근데 언니가 또 자기만의 공간이 우리 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 가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어설퍼요 숙소가 사실. 그래도 오늘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중에서 제일 빛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저런 얘기는 그러네요.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합니다. 와 우리 퀴리 그랬죠요? 조만간 성폭이 들어오겠다. 자 오늘 티아라와 함께 한 근데 저 꼭 하고 싶다. 아 예예 예. 자 사실 저는 이제 호러 틀어주세요. 우리 소연이는 누구한테? 여기 없는 이제 효민이한테. 효민이한테. 네, 효민이가 오늘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공포 영화 개봉에서 호러로. 호러로. 효민아, 아 또 오그라드는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 없어서.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 서운한데 사실 우리 효민이가 새로운 리더가 돼서 이제 중간 동이가 리더해서 리더를 해가지고 고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 언니들한테 또 얘기하랴, 동생들 챙기랴, 또 이제 회사 안에서 리더라는 이름으로 또 티아라 때문에 노력 굉장히 많이 해서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개인 스케줄이지만 어쨌든 티아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또 영화도 드라마도 지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같이 우리가 무대 인사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효민이가 또 마음이 약해서 되게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언니들은 또 동생들은 너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지금도 촬영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을 텐데 화이팅하고 또 여기 없다고 또 소외된 기분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화이팅. 우리 효민이 화이팅. 화이팅. 와 예. 다시 억지로 우정이 좋아졌습니다. 아 근데 소연 언니가 역시 마무리가 그러니까 역시 소연이 말 듣도록 해요. 아 근데 정말 다른 걸그룹하고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정말 솔직한 그런 우정의 밀도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정말 솔직당당 매력적인 티아라 말 그대로 반짝반짝 오늘 정말 특별했어요. 앞으로도 우정, 인기, 미모 다 거머쥐시기 바라고요. 미모 좋다. 우리 보람이, 보람이는 소리를 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웃지 말고 라디오니까 목소리를 내. 자 웃어봐요. 자 티아라 체코. 체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들으면서 노래하죠.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안녕하세요 최아정이에요.